왜냐면 저는 2001년에 한국에 오고 나서 단한 번도 미국에 돌아가지 않았거든요. 일단 나라 자체가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저는 천안시에서 영어학원 강사를 맡고 있는 이든 멜록이라고 합니다. 이제 올해로 20년 하고도 3개월 정도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16년도에 했으니까 5년 가까이 된것 같아요. 오늘은 미국인 집안이 한국에서 결혼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와이프는 저보다 2살 연하고 아버지는 한국분, 그리고 어머니는 일곱분이세요. 성격은 처음 만났을 때는 좀 털털하고 막 나가고 도전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사회 경험을 좀 해서 그런지 조금 더 잔잔해지면서도 그래도 도전 정신은 아직 남아있는 그런 여자입니다. 친구 소개? 제 절친 한 명이 소개를 해줬는데 이제 몇번 만나다가 이제 데이트도 하게 되고 3년 정도 연애하다가 제가 프로포즈를 했고 혼인신고와 약혼을 이렇게 하고 아직 식은 올리지 않은. 네, 맞아요. 제가 이거 거의 뭐 수갑을 찰 정도야 될 수도 있는데 와이프가 고3일 때 제가 이렇게 만나기 시작했거든요. 고3 막바지, 그래도 막바지였거든요. 그때 고3이었고 당연히 저는 22살 정도였는데 전 그때까지도 연애 경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처음 만난 여자였는데 되게 잘 맞아서 바로. 아내분도 혼혈이시고 이든 씨도 혼혈이시잖아요. 가계부 혼혈인데 혹시 좀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전 다행히 없었어요. 저는 이거 좀 그나마 미국이고 그냥 백인이다 보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보통 다문화 가정이 어려움이 많은 경우는 이런 좀 약간 인종차별이 있어서 좀 아쉽지만 그런 조금 약간 피부 색깔이라든지 인종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기 마련인데 저는 많지 않았어요. 정말 운이 좋게도. 저는 일단 영어로 하고 있고 제 와이프는 한국어로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희 누나가 독일에 사는데 이제 독일 매형이랑 이제 영어를 쓰는 엄마가 있어가지고 총 4명까지 나왔거든요, 거기는. 네, 4명 다 독일어와 영어를 완벽하게 벌써 구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봐서 그런지 저도 이게 또뭐 24개월까지는 꼭 영어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쭉쭉 영어를 쓸 예정이고 와이프는 한국어를 사용할 예정인데 또 어린이집에서는 한국어로 해서 그런지 영어에 반응을 잘안 해요. 좀 아쉽게도. 그래서 가끔 뭐 이런 반응을 얻고 싶을 때는 저도 어쩔 수 없이 한국어를 좀 쓰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결혼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는 일절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2001년에 한국에 오고 나서 단한 번도 미국에 돌아가지 않았거든요. 제 형제들은 다한 번씩이라도 여행 삼아 갔다 왔었는데 저는 돌아간 적조차 없고 거기에 친구들도 이제 연락 끊은 지좀 오래됐고 집도 없고 한 반면에 한국에는 제 친구들도 있고 와이프 가족도 다 여기 살고 있고 제 부모님도 아직 여기 계시거든요. 미국에 갈 생각 없었고 와이프도 저랑 비슷하게 어머니만 일본 분이시지 일본에서 산 적은 없거든요. 거의 당연하게 여기서 하게 됐습니다. 동생분도 한국에서 결혼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아요. 제 동생은 저랑 3살 차이 나서 이제 26살인데 한국 경찰분과 결혼을 해서 둘째까지 낳아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랑 혼인신고를 같이 했어요. 같은 날인지는 모르겠는데 같은 달인 건 확실해요. 2016년에 집 앞에 주민센터나 동사무소 가가지고 동생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아 이런 과정이더라 이런 게 필요하더라 해서 도움을 받아 저희도 혼인신고한 기억이 있어요. 이게 그런 게또 있잖아요. 한국은 결혼은 아지부터 먼저 하고 첫째가 아직 결혼하지 못했다면 약간 눈치 봐가면서 아직 결혼 못하는 그런 게 있는데 저희 가족은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그 경찰분은 또 저와 아는 사이였어요. 이제 저랑 같이 지내다 보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다 보니까 그 사이에 껴있는 제 여동생을 보게 되었고 뭐 소개 좀 시켜달라 하면서 같이 놀다가 결국에는 둘이 아주 알아서 잘 만나더라고요. 이게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제 절친이 제 와이프를 소개해줬는데 제 와이프는 또제 여동생과 친한 약간 캠프 같은 데에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 그래서 그 이후로도 잘 맞아가지고
지내고 자주 만나고 제 와이프가 외국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네, 남녀노소 다 친해지고 그런 스타일이라서 저희가 한 7초 거리에 살아요. 빌라 같은 데서 사는데 저희가 3층에 있고 2층이 이제 여동생 집. 심지어 여동생 집에는 밑에는 여동생의 시부모님이 살아요. 어쩌다 보니 거기다 다 살고 있는데 근데 다 지금 아파트 청약 돼가지고 당분간만 그렇게 살고 조만간 멀어질 예정이에요. 근데 여동생이랑은 아이가 두 쪽 다 있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끼리 그냥 놀으라고 하는 경우가 많고 그냥 부모님들끼리는 이제 잘 안 보여요. 아 여기 뭐 이런 키즈 카페가 있는데 한번 같이 가볼래? 약간 이런 거만 있지 아니면 뭐 빌릴 거? 뭐 그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하고 술 한잔 할래?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어디 놀러 갈래? 네, 없어요. 옛날에는 같이 영화도 보러 가고 그랬었는데 이제 아이가 생기다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정말 폭풍 성장하고 있는 제 아들은 데릭이라는 영어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제 한국 이름은 수호. 17개월 조금 넘었어요. 17개월인데 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름 우량아였어가지고 요즘도 저처럼 닮아서 머리도 좀 크고 덩치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건강하고 활동이 너무 많은 17개월 아들입니다. 동생분은 아이가 두 명 있다고 하시는데 몇 살이신가요? 첫째가 아마 4살 전후로 있을 것 같고 둘째는 9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아들, 딸 이렇게 딱 그리고 거기서 멈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두 명에서 멈출 생각은 없거든요. 이제 많게는 거의 5명도 낳을 생각이라서. 한국에서 아이 키우는 거에 장단점은 뭐예요? 일단 나라 자체가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점도 많고 나쁜 점도 많지만 그래도 제 고향인 미국보다는 그래도 저는 여기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전에 있어서도 교육도 이게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저는 의견이 딱 정해지거든요. 교육이 좋은 점도 많지만 그래도 너무 좀 빡세 면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저는 좀 뻔뻔하지만 제가 좀 인성 바르고 개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의 좋은 점 다 닮고 저의 나쁜 점은 다 닮지 않고 그냥 인성 바르고 그나마 최소한으로 제가 바라는 거는 그냥 담배 안 피고 건강해지고 비만 안 되고 좀 자기 관리를 잘하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도 한국에 아직 계신다고 하시는데 어떤 거 하고 계시나요? 어머니는 은퇴? 영어를 짧게 가르치셨다가 이제는 은퇴하셔서 주부로 주말 부부식으로 해서 경상남도 거창에 계시거든요. 거기서 집에 지내다가 주말마다 올 때도 있고 2주마다 올 때가 있는데 이제 주부로 계시고 아버지는 교수님 하고 계세요. 영어 교양 가르치고 계신데 정년퇴직 이제 곧 치러하시고 조만간 은퇴할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이제 한국에서 결혼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는 안 하셨어요? 네, 전혀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건전하면서도 되게 독립적으로 자라왔거든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특히 성인이 되고 나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데리고 간 여자인데도 오케이, 굿. 되게 걱정이 많으셨다고 하거든요. 제가 22살이 되도록 크게 여자한테 관심을 안 보였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데려갔더니 영어도 잘하거든요, 와이프가. 그래서 소통도 잘할 수 있으니까 되게 반겨주셨어요. 말이 통한다는 거. 부모님이 저희 형제들은 20년 동안 살면서 한국어를 거의 완벽하게 구사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는데 부모님은 자기들은 뇌 구조가 다르다면서 이게 안 된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고 이렇게 하셔서 아직 좀 서투세요. 일단 말이 통하고 네 열심히 하고 저희가 대학교를 같이 입학해가지고 사실상 개인으로서는 둘 다 공부에 관심 없고 그랬었는데 이제 둘이 만나가지고 대학교를 가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네 마음에 드셔 하셨어요. 오늘은 미국인 집안이 한국에서 결혼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